네. 왜냐면 이제 출연하고 예비비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요. 네. 네. 생각은 우선 이제 피해 조사 팀이 정부에서 40명, 그 다음에 우리 도, 시군으로 지금 한 100여 명 좀 구성돼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피해 조사가 다 취합되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법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어떻게 이제 예산 편성할 것인가가 취합이 되겠습니다. 정부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등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. 지금으로서는 이제 정확한 액수를 추산할 수 없는데 대개 이제 주택 400여 채, 그다음에 일반 건물까지 포함 1,800여 동. 그다음에 산림 525헥타르, 여의도의 두 배쯤 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. 등등, 그다음에 가축 피해, 그다음에 농기계 피해, 그다음에 농사 피해 이런 것들을 전부 취합하게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액수를 좀 예단할 수 없어서 아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주택을 빨리 지어주십사는 게 이제 주민들의 요구여서 거기에 우선 먼저 부탁을 해오려고 찾아왔습니다. 그러니까 예비비로 하면 뭐 즉각 지출될 수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은 예비비로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. 추경을 해도 상관없는데 우선은 예비비가 뭐 충분하게 있으니까 예비비가 지출은 더 쉬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정치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 그렇게 있습니다. 강원도 지역에 네. 강원도 예비비 네. 두 개 다 예산정에 다 주면은 그다음에 이제 추경을 할 수 있는 것들 해달라고 우선 이제 급한 건 예비비로 지출하고 또 여야 합의가 필요한 거는 추경으로 하고 있습니다. 순차적으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강원도 지역의 소방 인력이 법정 기준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. 뭐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. 네네. 오늘 오후에 뭐 지도부들이나 이렇게 만나시면은 네네.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하실까요? 어떠세요? 지금 이제 강원도가 지난번에 올림픽을 하면서 이제 소방 인력을 대폭 충원하고 또 장비도 신형 장비로 다 바꿨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강원도는 땅이 넓고 이제 커버해야 될 분야가 많기 때문에 지금도 정원에 약 1,500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. 저희 재정으로는 뭐 지난 올림픽 최선을 다했는데 저희들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 점을 좀 이번에 좀 정리해줬으면 하는 건데 지금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정원은 중앙정부에서 산정하고 도는 도에서 내는 지방정부에서 내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약간 이원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가직 전환이 그런 것을 통일해달라는 요구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. 국가직 문제가 결국은 이제 재정을 국가가 좀 부담해달라 이런 요구가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. 지금 가보면 추가 산불이 날 수도 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. 강원도에.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면 어떻게 대비하나? 지금도 오늘도 이제 강풍 예비 특보가 내려져 있고 또 건조 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주말에 났던 산불은 이제 완진된 걸로 종결이 됐지만 오늘 내일 또 강풍이 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초속 12m 정도의 강풍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초긴장 상태에도 이게 언제까지 산불 가능성이 높으면 아카시아 꽃이 피어야 산불의 위험성이 줄어듭니다. 이제 아카시아 꽃이 좀 낭만적인 표현이지만 저희들은 이제 산불이 종료되는 시점을 아카시아 꽃이 피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도 한 달여 기간 동안 초비상 상태가 계속 유지되겠습니다. 인원이 1,500명 소방공무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국가가 정원 내를 늘리지 않는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강원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인지 두 가지 다가 되겠습니다. 저희들도 예산을 좀 늘리면 좋은데 그 예산을 늘리면 그 비용과 장비를 보강화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 재정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면 때문에 하지 못하겠습니다.
저희가 이제 재난도 많고 또 험지고 또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식이 기피하는 점도 없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저희 강원도나 저기 도서지방 같은 데 이런 데는 혼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거기에는 조금 좀 인센티브 같은 제도도 좀 도입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가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. 속초시장님은 오늘 왜 안 속초시장님 안 오셨어요? 네, 저기 지금 워낙 재난 현장 강시장입니다. 그 재난 현장이 워낙 저기 단호하고 이렇게 고개 식품 시장 소식을 대표해서 제가 이렇게 왔고요. 지금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 20년 사이에 국가적인 대형 파마 재난이 6건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4건이 영동지방입니다. 그 정도로 특수한 사정입니다. 저희들이 유사표도 냈고 또 은피에도 또 태풍 또는 남들이 있을 때마다 영동지방이라는 아주 특수한 재난 환경 때문에 그런데 늘 이렇게 소방 밖에서 운전을 전문을 주셨는데 균등 배분의 문제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이런 지역적인 특수성 또 환경적인 특수성을 좀 배려를 구사해서 해서 조금 더 집중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을 드리고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되지 않으려면 사전에 이런 조치들이 있어야지만 예방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. 아주 속보 체제가 굉장히 잘 작동이 됐습니다. 이 점에 대해서도 특별히 언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. 마무리 될 때까지 많이 좀 도와주시고 사실은 거의 매일 산불이 거의 있습니다. 오늘도 몇 건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서 아까 말씀드린 까먹고 헬기 걱정 있게 살 수 있도록 좀 언론인 여러분 부탁 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네. 그 국민들 시민들께서는 네. 산불 있고 막 좀 힘드시니까 네네. 가기를 좀 부담스러워하시고 안 가시는 예약 취소하고 막 그러시던데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아까도 우리 강릉시장께서 말씀 있으셨지만 지금 이제 벚꽃 축제도 막 시작되고 지금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시점인데 지금 이제 이런 재난 때문에 미안해서 안 오시는 거예요. 그냥 거기 이렇게 재난을 당했는데 거기 가서 내 놀러 가는 게 미안하신 거죠. 근데 그러실 필요 없으시고 그 관광 오시는 게 최대의 자원봉사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아무 마음 부담 없이 도와주시면서 즐기시면서 이렇게 와주시면 이렇게 와주시기를 꼭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음의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저 계획된 축제 일정들은 그냥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. 근데 조금씩 이제 벚꽃 축제는 벚꽃이 떨어지니까 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 다른 축제 일정들 같은 거는 예정대로 약 일주일 정도 수년해서 그냥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뭐 네, 고맙습니다. 네.